네, 반갑습니다. 소리나무 큐베이스 상담소의 김하영입니다. 이 영상은 큐베이스의 트랙의 종류 중 마커 트랙에 대해 설명한 영상입니다. 먼저 마커 트랙은 큐베이스의 트랙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 특정 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큐베이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점자처럼 찍힌 미디 신호와 웨이브 파형을 가지고는 이 부분을 들어보기 전까지 어떤 부분인지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마커 트랙입니다. 마커 트랙은 내가 원하는 구간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과 함께 표시를 해둠으로써 곡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커 트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랙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Add Marker Track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재생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 생성된 트랙 창 위에 Add Marker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지정된 위치에 숫자 1이 적힌 깃발이 표시되게 됩니다. 마커 표시는 Alt키를 눌러서 펜을 들고 원하는 위치에 마커를 찍을 수도 있고 단축키 Ctrl 플러스 숫자 키를 통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마커 트랙 설정 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오른편의 Description 라인에 해당 마커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커 트랙을 프로젝트 창 우측 상단에 있는 슬러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Divide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트랙 수가 많아져도 상단에 두고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하신 마커를 Shift 플러스 상단의 숫자키 또는 키보드 우측의 숫자키만을 사용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숫자판 1과 2는 로케이터 이동으로 큐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단축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단축키를 따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클 마커입니다. 사이클 마커는 곡의 진행 중에서 반복적으로 모니터가 필요한 구간에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입력하시는 방법은 원하는 범위를 로케이터로 지정하신 뒤에 트랙의 사이클 마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간이 지정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지정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구간의 트랙을 선택하신 다음 P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로케이터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 사이클 마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설정된 사이클 마커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로케이터로 옮길 수도 있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클 마커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한 사이클 마커 구간을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한 마커들을 제가 이제 키보드 단축키 사용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축키 사용을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